모두 도움이 필요한 상황. 혹시 혹시 네. 옛날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옛날 사진이요? 건강했을 때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? 12년 전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민주 씨. 사진 속 민주 씨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아 보였습니다. 21살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답니다. 하지만 그 일이 있고부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프시게 되신 거예요?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나이가 드신 할머니인데 다리가 이렇게 이런 혹 같은 게 이만한 게 달리신 분인데도 청소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. 세상이 저렇게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인데도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가 벌어서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래도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아, 저런 분은 도와줘야 돼 하면서.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인 홈페이지에서 모금 홍보를 했던 민주 씨. 홍보 활동이 많은 주목을 받을수록 이유 없는 비방 댓글이 이어졌답니다.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들어와서 나에 대한 글을 막 남기고 처음에 칭찬을 많이 하지만 원래 천 명이 칭찬해서 한 명이 쓴 소리가 더 신경 쓰인다고 그 와중에서 악플로 한 명이 저를 되게 좀 오래 괴롭혔죠.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도 뒤에서 모르게 조용히 할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걸 대놓고 그러니까 나대느냐 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 얼굴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야 너 얼굴 생긴 거 봐라 저런 꼬라지는 나 같으면 인생 벌써 죽었겠다 자살해라. 비방 댓글을 달던 한 사람의 집요한 괴롭힘. 이 일로 평범했던 민주 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. 맨 처음에 거식증, 스트레스성 거식에서 토하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구토하는 증세가 있다가 폭식이 와서 이제 토하는 증세까지 옮게 된 거죠. 이런 딸을 지켜보는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답니다. 어느 날은 애가 갔는데 없고 방바닥에 즉 피로 엄마 안녕 이렇게 써놓고 애가 없는 거예요. 응? 목 잘라서 숨이 죽겠다고. 감고는 침대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지 말라고.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애원했다는 엄마. 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모두 딸을 잘 보살피지 못한 자신 때문인 것 같답니다. 제 자신 죄책감을 딸을 살리기 위해 정성스레 차린 엄마의 밥상에서 딸은 다른 방식으로 음식들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. 음식을 내 몸에 채운다기보다는 내 감정을 채우는 느낌인 거죠. 안 좋은 감정들이 밀려올 때 다시 빼냄으로써 그 감정들이 해소되는 걸 느끼는 그런 게 있어. 나는 내가 괴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음식 먹을 때. 스스로